안녕하세요. 주먹 커플이에요. 주하, 오늘 준비한 음식은 참. 치즈 쪽갈비예요. 치즈 쪽갈비랑 날치알 주먹밥, 묵은지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준비 완료. 바로 하나 떠볼게요. 이게 머시기 쪽갈비라는 거거든요. 머시기가 뭔 말인 줄 아시는 사람? 여기 전라도 사람밖에 모를걸? 그러니까 우와 떡도 있다. 우와, 저기 그 치즈 추가했어요. 근데 이것도 매울 것 같아요, 여러분. 대박. 우와, 역시 치즈는 무조건 추가. 무조건. 맛있겠다. 그 진한 고기 향이 바로 올라온다, 씹자마자. 맛있다. 양념만 먹으면 좀 매웠는데 고기를 먹으니까 괜찮다. 그치? 여러분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하나 더 갈까? 하나 더 가자. 보이세요? 기다려봐, 나 치즈 돌돌 감쌀게. 맛있어? 맛있어. 여러분들이 사시는 데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쪽갈비집은 잘 없다. 그지? 가서 먹어야 돼. 그니까 다음에 주먹밥 하나. 여기 안에 날치알이 들어있거든요. 이제 묵은지에다가 나도 이렇게 먹자랄이죠? 이게 바로 먹자랄. 맛있다. 그리고 무쳐서도 한번 먹어볼게요. 저 너무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이렇게 후 찍어서 치즈도 올리고. 이거잖아. 찍어 먹으니까 더 맛있어. 떡사리도 하나 먹어볼게요. 맛있다, 맛있다. 인정, 인정. 머시기부터 나는 정이 갔어. 머시기인가 본게 전라도에만 있는 가게인가 봐, 이것도. 그런가 보다, 이게. 와우. 깔끔. 아니, 고기 맛있네. 바로 밥 먹으려고. 조합이 너무 좋다. 저는 주먹밥을 생각도 못하고 치즈 추가만 해서 시킬라 했었는데 옆에서 윤지가 오빠 주먹밥은? 물어보면은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의 언어? 그리고 아까 가게 이름이 머시기라 그랬었잖아요. 거시기란 말은 아시죠? 그 거시기 말고 전라도 거시기. 거시기 뭐시냐? 그런 거 있잖아. 아따 그 거시기 뭐냐? 거시기로 다 통하거든요. 전라도는. 근데 거시기처럼 머시기도 그런 비슷한 말이에요. 벌써 몇 개 안 남았어요. 떡갈비가 얼마 없는데 가격 비싸요. 우와, 이거 다 치즈예요, 여러분. 살이 그냥 막 입에서 다 분리되고 난리 났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맛있다. 와, 왕건이네. 여기서 제일 왕건이네. 우리 어제 튀겼다. 왜 항상
음식을 먹을 때 흰옷일까요? 여기 막 몇 방울 튀었어요. 그래도 먹어. 일단 먹어. 짜잔, 밥도. 아, 맛있다. 잘 먹었다. 성공적. 항상 토요일 첫끼는 대박이야. 여러분 그러면은 저희는 바로 후식 가지고 올게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짜라란. 짠. 쫄죠. 항상 맛있는 걸 찾아다니는 주먹 커플. 왜 갑자기 이 케이크를 샀냐면요. 제가 그날이어가지고 단 케이크들이 막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빠한테 아 나 진짜 케이크 우걱우걱 퍼먹고 싶다 막 이렇게 말하니까 오빠가 또 인스타에서 열심히 뒤져가지고 예뻐 보이는 거 찾아서 사왔어요. 근데 예쁘기도 한데 막 맛있어 보이기도 해. 너무 저희 스타일이에요. 딱 봐도 그냥. 그리고 여기 글 보이시나요? 응 맞아. 보이시나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구독자분들 사랑해요. 사랑해요. 자 이제 바로 커팅식을 해보겠습니다. 누가 침 삼키는 소리를 내었는가? 짠 여러분. 자 여기 반으로 잘랐어요. 제이크도 보이고 여기 앞에도 보이시죠? 응. 단면. 안에 겹겹이 딸기가 들어있어요. 바로 먹어볼게요. 자기도 진짜 맛있어? 진짜라고. 이거 진짜 나를 위한 빵이야. 나를 위한 빵이야. 내 빵이야 이거. 오빠 이건 누구 때문에 사고 지금 사온 건데. 아니 자기 때문에 사왔는데. 오빠도 그날이니? 아니 자기 때문에 사왔는데 내 스타일을 찾아가지고 이거 뜰 때 소리도 쩔어요. 이 비주얼 완전 디즈니 그런 데서나 나올 법한 그런 케이크 아닌가요, 여러분?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아, 너무 행복해. 어떡하지? 아, 근데 이 진주 뭐지? 여러분, 여기에 진주같이 생긴 게 있거든요? 오빠도 있어? 오빠 없어? 내가 심어놓은 거야. 이벤트? 진주 같은 게 있는데 뭐 먹는 건가? 우리 이빨 나가는 거 아니야? 아. 아니 초코 약간 있다. 초코 과자네. 아 이거 어떻게 한 번에 넣지? 아 이건 못 넣겠구나. 이건 안 되겠다 근데. 안에도 딸기. 제가 어떻게 먹고 싶었냐면은 머릿속으로 막 상상을 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여기에 얼굴을 파묻고 먹고 싶었었거든요. 막 진짜 그런가요? 진짜요. 막 너무 신기해 나도 그게. 근데 먹으면 확 기분이 좋아져 또? 응. 그게 뭐야. 와우. 와 이거였어.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아메리카노. 케이크 하나를 후식으로 어떻게 먹냐 그랬었는데 1인 반판? 먹어야 돼.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두 번째 판. 그리고 이게 종류가 엄청 여러 개였는데 이렇게 똑같이 생긴 모양이랑 초코가 있었는데 그거는 위에 그 코코아 가루 같은 게 뿌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에 이게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허쉬 코코아 가루인데 이게 지방이 없고 칼로리가 되게 낮아요. 무설탕에? 무설탕이에요. 이거 뿌려 먹으면은 똑같으니까 제가 뿌려 볼게요. 그 먹을 때 조심해야 돼. 살이 들려? 살이 들려. 자, 또 이제 먹어봅시다. 2차전. 맛있다. 약간 초코맛 난다. 코코아 향이 싹 들어온다.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조금 추가할게요, 여러분. 그게 조금이가. 나도 뿌려줘. 탐난다.
지금 엄청 진짜 맛있고 행복하거든? 그거보다 더해? 오빠 10배! 진짜로? 아, 말했잖아 진짜 너무 먹고 싶었다고 꺾어 아이고 행복해라 아 여러분 이게 한 판에 33,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아 가격이 좀 세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싼 건 아닌데 어 또 사 먹을 것 같아요 또 사 먹을 것 같아요 어 아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행복해서 아니면 진짜 없어져서 그럼 또 여자들 그날이면 감정 되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다 먹어부터 없다 뭐야 다 먹었네 딸기 제철에 한 번 더 먹어야 되겠어요 지금 제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맛있는데 제철이면 진짜 환장하겠다 막 디저트 이렇게 기분 좋게 마무리할게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은 놀라셨죠? 뭐가 없어서 케이크를 많이 먹어가지고 반판씩 좀 소화되는데 조금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좀 간단한 도시락 한솥 도시락 저 대표 메뉴 스팸 김치볶음밥 시켰고요 이렇게 스팸 하나, 계란후라이 하나, 김치볶음밥 그리고 조미김 이렇게 해가지고 4,800원이더라고요 오빠는 원래 그 도시락 판 있잖아요 그걸로 왔는데 밑반찬 한 3개 정도 그냥 빼버렸어요 막 검은 콩이랑 그런 거 놀란 게 그건 5,800원이었는데 돈가스가 솔직히 이거 2개 왔거든요 2개 아무튼 2개 있어요 이거는 제가 오빠한테 시키자고 했는데 나 잘했지 어. 이거 2,800원이거든요 진짜 잘 샀어 많이 들어있죠? 해자 이거 원래 여기 위에다가 플레이팅 하려고 했는데 오빠가 이대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대요 이만해요 근데 안에 진짜 뭐가 많이 들어가지고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많이 들어있네 여러분 이게 해자예요 진짜 바로 먹어볼게요 양식 소스 짠 밥, 스팸, 계란 그리고 김 요래 두 개 들어있었는데 맛없진 않겠죠? 맛있어야지 나 맛있는데 오빠는 어때? 우와 치즈가 많이 들었다 할라 했거든요 근데 치즈만 든 것 같아요 응? 고기는? 고기 어딨지? 먹어봐 아니 얼마 없는데 내가 먹어도 될까? 아니 먹어봐 아 고기 조금 있네 이건 나 이거 무슨 맛인지 알 것 같아 오빠 여러분 이거 치즈 스틱 맞나요? 고기가 그냥 튀김 옷에 붙어 있어요 별로네 그건 치즈 스틱 먹는 거다 돈가스가 아니네 한 솥은 밥을 먹어야 되나봐요 하인즈 토마토 케첩 오빠도 하나 먹어볼래? 응 그리고 김까지 요래 해서 먹어봐 어때 맛있지? 괜찮다 맛있어요 여러분 한 닭강정 좀 먹어볼까? 닭강정? 단강정입니다 단강정 딱 애기들 입맛 애기들 입맛은 우리 입맛 여러분 한 솥의 메인은 2,800원짜리 닭강정입니다 닭강정만 시킬 걸 그랬나? 만원어치? 김치는 필요 없어? 응 김치볶음밥인데 존맛해 이거 뭐 급식 느낌이야 급식 메뉴 딱 나왔을 때 치즈 돈가스 있으면 우와 하는데 가문은 딱 이런 거 한두 개 있잖아요 좀 심했다 그거 5,800원에 파는 거
치즈 스틱 먹을래? 그리고 두 개밖에 없으니까 되게 아껴 먹게 되잖아. 아, 그런 거 너무 싫지 않니? 한 입에 마구 하고 넣어야지. 되게 맛있어. 야무지게 먹었네. 야무지게 완료. 그래도 배는 부르다. 그냥 딱 그 가격 그 맛. 치즈 돈까스는 조금 비싸. 아, 응. 인정. 딸은 이제 안 먹을래 한 솥 다신. 아니 그 이미지 사진에는 되게 양도 푸짐하고 맛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럼 난 처음부터 별로 먹고 싶지 않았어 한 솥. 근데 일단 저희 대표 메뉴를 시켜봤는데 이랬어요. 닭강정이 맛있어요. 2,800원짜리. 닭강정 드시러 가세요. 그러면 저희 먹방은 여기까지 할게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 안녕.